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두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김영훈의 두뇌 파워. 파워! 자, 오늘도 두뇌 박사 호빵맨. 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대박 엄마 이윤정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졌죠. 난 추워졌어요.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니, 춥네요. 봄을 위해서 이렇게 아, 싹 그러니까요. 드레스업까지 옷까지 딱 하셨는데 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이거는 완전히 추워요. 추워서.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지금 입장하시면서 날씨 인사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지금 우리 황재호님께서 거기는 춥나요, 서울? 완전 진짜 추워요. 춥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오니까 한 영하 0도, 1도 이렇게 아, 그렇죠. 찍히더라고요. 예, 네. 찬바람 많이 불고요. 그리고 인천도 좀 춥다고 아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PD님 감기 괜찮나요? 걱정해 주셨는데 아직은 코를 훌쩍 물고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요즘 3월 첫 주다 보니까 그 신학기. 예, 예, 지금 아이들이 정신이 뭐, 없어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요. 자라스 우리 딸님이, 네. 김영훈 김영훈쌤, 선배님 너무 너무 화사하고 화사하고 멋져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빵맨이 원래 호빵맨 이렇게 뽀얗고 피부 좋으시잖아요. 네. 피부 좋은 아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모든 옷이 다또잘 어울립니다. 아. 단단맨님,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옷 너무 예뻐요. 완전 봄. 아, 제가 너무 겨울을 차렸나? 자, 이쁜이 공주님도 오셨고요. 뭐 직딩맘님 반갑습니다. 선우맘님, 유유맘님, 뭐 오늘도 많은 분들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신학기 증후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엄마 학교 맞아요. 가기 싫어요.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예, 요즘 뭐 네. 많습니다. 눈 깜짝거리고 코 실룩실룩거리고 심지어는 뭐 쿵쿵 소리도 내고 아, 이런 애들이 그쵸. 많아졌어요. 신학기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등등에 대한 뭐 질문이라던가 또 다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웃음을 참고 있어요. 황지훈님께서 선생님 옷목좀 그래요? 잘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아, 목이 됐습니까, 이거? 반반? 카라? 칼라가. 아, 카라. 네, 여기가. 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육아학교 어플리케이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육아학교 핀 애플리케이션 출시가 됐고요. 이미 다 우리 함께하는 엄마들, 아빠들 다 설치하셨죠? 저도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올리고 많은 정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고 지금 이제 설치하는 분들께 드리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함께하시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Q&A 남기실 때 김영훈의 두뇌 파워를 태그를 걸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어요. 38개월, 38개월이면 한 5살 좀안 그렇죠. 됐나? 예. 보통 아이들 말이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 해도 엄마, 아빠 뭐 등등등등 단어 몇개 정도는 그렇죠. 하죠. 하는데 저희 아이는 38개월인데 아직도 옹알이밖에 안 해요. 단어 한 개를 내뱉지 못하고 못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도 지금 11개월 야, 오랫동안 오래 하고 했네요.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아유, 어떡하죠? 아이들이 물론 이제 알아듣는 것들은 잘하지만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항상 늦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 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 늦으면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18개월 때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도 못할 때. 아, 18개월 때 의미 있는 말 한마디 뭐 못할 예를 때. 들어 엄마 엄마. 아빠, 엄마를 엄마라고 그래야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 아니라 엄마를 엄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못할 때. 두 번째는 30개월이 됐는데 두 단어 연결을 못할 때. 두 단어 연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30개월. 것은 이두 단어 연결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30개월까지 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유독 말이 느린 친구들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도 보통 한 30개월 전으로 문장이 안 되면 한번
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 언어, 알아듣는 건 잘한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알아듣는 것을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극을 하고 뭐 잘 따라하게 하고 또 어휘를 갖다가 풍부하게 하고 또 그림책도 읽어주고 또 상호작용 네. 많이 해주면 이 아이들은 다 저기 말을 나중에라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네. 알아듣는 언어가 잘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은 청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또 이렇게 무슨 자폐증이라든지 발달성 언어장애라든지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해하는 언어가 있으면 그런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난청 그 기구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이 난청인 걸 알았냐 했더니 이제 30개월 때 말을 거의 못해서 네. 혹시 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난청 판단을 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맘님께서 인지 발달만 괜찮다면 표현이 늦어도 괜찮다는 맞습니다.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중에 말이 늦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말을 결정하지를 잘 못해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말을 표현하는데 아, 어려움이 있어서 늦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언어, 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쁜이 공주님께서도 네. 우리 아이가 언어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말을 반복하는 이유, 말을 계속 반복을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언어치료. 예, 뭐 아이들은 이제 언어치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6개월이면 치료가 되지만 네. 이제 인지하는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언어가 부족하든지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현 언어 같이 복합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부족하는 아이들은 네. 놀이 치료도 같이 좀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인지가 떨어진 아이들은 인지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치료 기간은 좀 달라질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떻든 간에 이해하는 언어가 같이 떨어진 아이들은 1년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 지금 우리 요 익명으로 남겨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1개월째? 뭐 조금 더 기다리셔야죠. 예, 아직 38개월이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언어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때부터는 상당히 언어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예. 잘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치료라는 게 사실 뭐 특히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해요. 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좀 시간 기다려 보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 기준도 참 애매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말을 못하면 사실은 말 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감정 조절도 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이 사회성도 높이고 그러는데 말 자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또 언어치료 말을 못하는 게 이 심리적인 요인, 뭐 혹은 정서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 하는 것은 좋은 아주 필요할 때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큰애 같은 경우는 24개월, 뭐 36개월 딱 맞춰서 언어가 발달이 됐었어요. 네.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36개월 때 문장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엄마 우유 줘 뭐 이렇게. 그래서 아 좀 늦게 가는 아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네. 문제는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면서 말을 심하게 더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네. 파워레인저 주세요. 이거를 4살 때 이러면서 말을 예. 하는데 모든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짜증으로 가거나 그렇죠. 친구들끼리는 약간의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어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언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뭐였어요? 심리 문제였었어요. 예, 맞아요. 아이가 완벽주의 강박증이 좀 있어갖고요. 엄마가 아나운서님 연기력 최고.
네. 아이가 완벽하게 발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구강구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엄마도 발음이 정확하고 형도 말을 잘하니까 파워레인저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더듬었던 거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더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1개월 만에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 좀 쉬어야 되겠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 치료라는 게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겠죠. 대개 한 6개월 이상은 하게 되고요. 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저기 여쭤보셨는데 네. 언제까지 말을 못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데 사실은 뭐 5, 6세, 7, 8세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아주 폭발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언어, 잘 알아듣는 언어만 한다면 이렇게 놀이치나 언어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째도 그 말 더듬는 게 치료가 되면서 정말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죠. 폭발을 하더라고요. 폭발을. 네. 그래서 이 유은맘님도 질문을 저희 아이는 대근육 발달이 늦어서 20개월에 첫 걸음마고 아 조금 늦네요. 예. 20개월에. 또 언어도 폭발을 했는데 운동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는 사실은 큰 관계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뇌 중에서 피질 이하의 기저핵이나 뭐 이런 뇌로 보면은요. 네네. 예. 뇌 피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저핵 부분이 아랫부분인데 주로 사실 운동은 여기에 기능이 주로 많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피질과 그 다음에 손해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걸으면서 말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라고 하는 건 결국 피질의 기능인데 걸을 때 되면 이미 피질하고 소통이 막 이루어져야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으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쁜이 공주님도 지금 발음 연습 자주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발음은 이제 구강구조랑도 그렇죠. 많이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내기 시작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보시면 예, 되고 맞습니다. 지금은 네. 소통에만 문제 없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언어만 갖고도 저희 또 한번 말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발음은 좀 나중에 네, 해도 네. 문제가 없습니다. 발음 네. 제가 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랍솔솔님께서 네. 주셨는데 네. 요거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영어 노래를 보는 걸 요즘 아이가 좋아하는데 지금 연령은 안 나왔고요. 네. 영어 교육 그 지금 시작을 해줘 30개월. 네. 30개월인데 뭐 영어 교육을 계속 해줘야 되는지 집에서 홈스쿨은 자신이 없고 영상물을 보면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영어 교육의 시기와 시작 방법을 네.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외국어하고 모국어는 다릅니다. 모국어는 사실은 이 진화론적으로 이 모국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요. 36개월에 최고가 되도록 이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제 시기에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국어의 시냅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는 것을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네. 따라서 모국어의 기반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모국어에 한 5,000시간 노출이 돼야지 모국어의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5,000시간. 그 시기가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에 네. 말하자면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건 아이한테 뇌에 모국어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국어 그 영어의 발음이나 이런 네. 문법이 문제인데 영어의 문법이나 발음은 12세 이전에만 하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키신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그 발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12세 이후에 이민을 갔고요. 아. 그 동생은 12세 이전에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동생은 아주 발음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세 이전에 영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이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언어의 뇌가 발달하는 네. 이 초등 시기에 우리가 이제 축두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언어의 뇌가 여기 있거든요. 네네. 이 언어의 뇌가 이때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초등 시기에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네. 36개월 이상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최소한 5,000시간 모국어에 노출된 다음에 해라.
두 번째는 하더라도 뭐 그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사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발음은 좀 엉망이지만 서로 대화를 하는 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 중에 하나는 발음이 엉망인데 영어 그림책 읽어줘가지고 나중에 발음 엉망으로 되느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네. 그때는 좀 CD를 들려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언어는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걸 통해서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CD로 들려주는 것은 발음을 이제 배우는 건데 네. 아이들은 퀄리티 높은 발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엄마는 하루 뭐 일주일 영어 교육을 해주는데 영어로 네.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아빠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의외로 아빠 발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 교육 발음이 좀 나쁘지만 영어 교육하고 그림책 읽어주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이거 언제부터 보내야 되나? 지금 저도 질문을 되게 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은 학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학원이기 네.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려면 얘가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한다면 영어 유치원 보낼 수가 있는데 억지로 보낼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깜짝이는다든지 말을 갖다가 저기 어눌하게 한다든지 또 더듬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틱도 요즘 이제 영어 유치원 다녀서 틱으로 온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모국어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어를 빨리 들어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저한테 와요. 그렇죠. 예. 네. 사랑을 사랑해. 그다음에 L 발음과 R 발음과 리을 발음이 사실은 혀 끝에 좋은 위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Glande, Glasso, Gelato 이렇게 하는 맞아요. 이유가 네. 그 발음 기저가 모국어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모국어는 사고, 판단, 논리력, 수리력이 다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요. 아.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논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국어를 기반을 잘 못 만들어 놓으면 네. 논리하고 판단,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능력이 막 떨어져요. 영어를 처음에 잘했다가도 네. 그 다음에 가서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질문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잠자기 싫어하는 아이. 사실 이제 엄마가 되면 정말 마음껏 밤잠 좀 푹 잡았으면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소원이에요. 네. 지금 19개월 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9시간, 10시간씩은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잠들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수면 의식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어떤 때는 3시간이 걸린대요. 아이고, 그럼 늦기 있네요. 시작한 게 뭐 한 네. 9시 정도면 12시 돼서 잠드는 네. 거죠. 이제 신랑은 아 그냥 냅두라고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규칙적인 수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좀 그래요. 아, 애 재우려고 막 하면은 야 그냥 뭐 남자 그냥 놀려고 하는데 냅둬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따로 재우면 좋은데 사실은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24개월 이전에 따로 재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육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따로 재우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때는 낯가름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따로 재우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6개월서부터 24개월까지는 뭐 낯가림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기 때문에 따로 재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 리듬은 만들어줘야 되죠. 잠이라고 하는 게 리듬이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기 전에는 어둡게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네네. 또 조금 그 온도가 낮아야 돼. 기온이 너무 높아도 너무 네, 더워도 맞아요. 아이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저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이 놀면 아이들이 일찍 잡니다. 그게 멜라토닌이 높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이 취침 의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취침 의식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잠옷 입고 양치질하고 그다음에
그림체 읽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줘야 돼요. 네네, 그것을 맞아요. 최소한 2주 동안 그대로 해주면 2주? 그 마지막 하는 취침의식 때는 아이들이 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잘 때는 항상 소파나 이런 데서 자면 안 되고요. 자기 잠자리 침대에서 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 아이가 저절로 그 시간에 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답변을 주셨어요. 33개월에 우리 아이랑 비슷하다고 유엄마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자요. 예, 33개월 아이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네. 자기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칭얼대고 이럴 때 또 혹은 네. 잠에 깨어나서 또 칭얼대고 이럴 때는 네.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그냥 놔두시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직딩맘님도 불 끄고 누워서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잠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따라 자세요. 네. 네. 엄마가 자면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가끔 저도 이렇게 자는 척해요. 네. 막 만져도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 지우에서 자죠. 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아, 오늘 제가 연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건데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EBS 핀을 통해서 이렇게 Q&A 남겨주신 분, 오늘 그 랍랍솔솔님께는 브리테닉 만화백과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구편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육아학교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Q&A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방송이 되는 동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홈 클리닝 서비스. 지난주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침구류 예. 상관없이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침구 클리닝 서비스 옐로우캡에서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EBS하고 공동 기획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빠랑 키우는데 또 단순히 이제 아빠의 역할, 한 사람의 역할보다는 아빠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참여해 주시는 아빠분께 드리면 좀 어떨까. 그래서 지금 사실 닉네임만 갖고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아빠예요라고 꼭 남겨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커피 두 잔 쿠폰도 역시 우리 함께해 주시는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닷담매님께서 네. 네. 아이가 처음에는 눈을 깜빡깜빡하길래 눈이 아프나 왜 그러나 하고 넘어갔던 게 지금은 깜빡이는 수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좀 틱인가? 예. 특히 요 봄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예, 경우와 네. 틱 이거 구분이 예. 사실 어려워요. 봄에는 일단은 이제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막염이라든지 알러지 비염 있다가 그게 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의외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틱이라는 게 습관성 장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눈이 조금 가려우니까 깜빡깜빡하고 네. 또 감기가 있어서 코를 갖다 좀 이렇게 실룩실룩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안과나 아니면 소아과를 가셔가지고 혹시 뭐 알러지 비염이 있는지 혹은 결막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면 그 틱 증상은 오히려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 습관은. 근데 그거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것은 틱 증상이라고 봐고. 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세비님도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13살 아래인 남동생이 지금 이제 세비님의 네. 13살 토릭 좀 있으시네요. 예. 코를 킁킁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자꾸 코가 답답하다고 해서 병원도 가보고 참아보기도 했었는데 결국 못 고치고 지금 25살까지 컸다고. 그렇죠. 예. 특증상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예. 이게 특징상은 말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눈을 깜짝이라든지 코를 실룩거린다든지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점점점 행동이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손을 갖다가 올린다든지 발을 갖다가 차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또 이게 또 음성튀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은 운동튀기 먼저 시작이 네. 되지만 음성튀기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려가지고 가래 이 삭히는 소리를 내다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틱 증상처럼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다가 지나간 사람한테. 어, 맞아요.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실 그게 무식적인 욕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욕하는 게 아닌데 네네. 욕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틱 증상 중에는. 저도 주변에 틱이 그러니까 성인인데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저한테 네. 무슨 말씀 하셨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틱에 있어서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얘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모르면 틱은 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부모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틱은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네, 틱에 관한 이제 치료는 저 상황들을 먼저 듣고 그렇죠. 나중에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세빈님이 동생이 이제 25인데 늦게라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고쳐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행동요법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것도 치료가 안 되면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유님, 큰애가 6살 때 동영상 같은 거 볼 때만 눈을 지속적으로 깜빡거려서 틱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뭐 잠깐 그러고 없어졌네요. 네, 그건 뭐 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종의 이제 습관 같은 건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잘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와서 네. 눈이 가려우니까 깜짝깜짝 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계속 반복되면 그때 가서 틱이라고 할 수가 아, 있죠. 아,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왜 요즘 이제 그 운전하실 때 아빠들이 네. 뒤에다가 그 스크린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애가 유독 좀 많이 깜빡인다. 뭐 그 친구도 금세 없어지긴 했는데 예. 뭐 동영상 시청에 예. 영향이 있네요. 의외로 텔레비전을 볼 때만 저기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동영상 보거나 텔레비전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이런 것들은 별로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와, 아까 닷담맴님 바로 피드백이 와서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자, 이쁜이 공주님께서 그래요.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시청이나 핸드폰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아마 복습을 하시면 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동영상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 네. 방송 지난 방송에 아마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맘님 김영훈 선생님의 그 적기두뇌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선전을 해주시네요. 하셨네요.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읽고 있는데 아 정말 그냥 모르고 키우는 것과 네. 알고 이때 이렇게 네.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부분 굉장히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안심이 되죠. 안녕. 네. 그렇죠. 이유님 그래요. 그 틱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예, 말씀해 그래서 주셨어요. 어떻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틱이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관심을 가지지 마라. 아이가 틱할 때는 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한테 숨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호전이 더 잘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후가 좋은 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자기 틱 증상을 알아가지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에서 간질간질 그런 느낌이 있을 때라도 코를 안 움직이고 가만 이렇게 하면 그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게 필요하죠. 네. 저는 궁금한 게 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네. 뭐 보통 이제 긴장을 하거나 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뭐 원인이랄까? 보통 왜 네. 그런가요? 원인은 이제 여기 뇌로 보면 네. 여기 이제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운동을 담당하는 뇌예요. 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는 거는 이 기저핵이 이제 발달하고 손해가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기저핵은 습관과 관련된 네. 상당히 대표적인 뇌인데 여기에 도파민 회로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불균형이 오는 거죠.
예,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쵸. 올라가면 전두엽에서 그것을 각성을 해가지고 못하게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도파민 회로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때요? 각성하고 억제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틱 증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을 갖다가 조절하고 이러는 약제를 쓰게 되면 효과를 볼수 있는 이유는 이 기전이 이 도파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용채사랑님께서 정말 틱은 뇌의 특정 부분의 예, 그래서 문제인가요? 일단은 근본적인 특정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유발 요인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이제 뚝이 있으면 뚝이 얕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넘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결국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이들이 동영상을 오래 보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또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예민해지거나 또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면 그런 요인이 이 말하자면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파민이죠. 그러니까 뚝을 갖다가 말하자면 얕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틱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뚝을 넘치게 하는 말하자면 역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우맘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네, 뭐 일종의 일부 원인 중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네. 근본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근데 틱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와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눈 깜빡임, 그 다음에 뭐. 코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던가, 예,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어느 특정 부위로 오는 이유가 혹시 뭐 그쪽 근육이 제일 약해서라던가 뭐 네, 그런 게 그쪽이 있나요? 어떻든 이제 전조 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가렵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걸 전조 충동이라고 그러는데 전조 충동이 대표적인 데가 눈, 입, 손, 이렇게 손. 말초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심해지면 아 이제 뭐 손이나 대근육 큰 운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음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이제 어린 연령부터 되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 7세나 8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눈 깜짝하는 걸로 오지만 이게 계속 진행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점점점 만약에 심해진다 그러면 음성틱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마다 이렇게 좀 증상이 좀 다른 이유는 그게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행동틱 다음에 이제 음성틱으로 진행이 예, 된다. 대개는 진행이 되죠. 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거래하시는 분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데 계약서 쓸때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면 사실 같이 일한 입장에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틱과 선호마님께서 틱과 이유불명 경기랑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전 다른 경기라고 하는 문제구나. 것은 대뇌 피질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어떤 이 뇌세포하고 세포하는 연결이 이제 뭐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과잉 방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잖아요. 아, 전혀 기저에게 다른 문제. 곳에서 더러 일어나는 다른 곳에서 문제예요. 거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슷하죠. 이렇게 뭐 떨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틱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틱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불규칙성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오죠. 하지만 경기는 툭툭툭툭 이렇게 말하자면 규칙성이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별하고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뇌파를 찍어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치료법이 궁금해요. 네. 스모패트님께서 아는 분 중에 50대 남자분인데 컥컥 음성틱을 예. 하는데 병원도 다니시는데 왜안 예, 고쳐질까요?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잘안 거쳐지고요. 더구나 음성틱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뚜렛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틱하고 운동틱하고 같이 복합했을 때는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도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행동요법하고 약물 치료 약물. 두 개가 있겠죠. 행동요법은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은 관심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은 알아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눈이 간지러워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대표적인 행동요법은 뭐냐면 체조예요, 체조. 체조? 예를 들어서 눈을 깜짝깜짝거리는 네. 가면 이제 평소에 네. 눈을 이렇게 뜨는. 아, 반대 성향으로. 반대. 오. 이게 습관 반전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반대 행동을 쫙 하고선 한 10분이나 15분 네. 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네. 그리고 엄마가 타이머가 있으면 좋아요. 아. 타이머를 따가지고 야 10분 참았네 하려고 해도 10분, 5분, 10분 이렇게 가지고 참는 모습을 보이면서 습관 반전 기법을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경우에는 잘 치료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동요법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네, 닷담맵님의 대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뭐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행동요법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뭐 걷는다든지 낮에 햇빛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예, 도움이 주고요. 어떻든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주 긴장하는 상황 때는 네. 어떻든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호희희희님께서 예. 7살 아들을 둔 아빠인데요. 아이가 약간 틱이 있어요. 어떤 틱인가요? 제가 일단은 뭐 운동 틱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대개는 거의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 정도는 일단 기다려보고요. 이제 남이 봐서 이렇게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네. 자꾸 놀린다. 그럴 때는 병원을 가야죠. 그래서 네. 행동요법도 하고 약물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대개는 다 좋아집니다. 근데 네. 이제 1년 이상 아이가 틱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도 없고 점점 심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문의 아이디는 한글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배트맨 네, 71. 71께서. 네. 네. 저런 걸 보면 이제 71년생의 예. 남자분이시다는. 꼭 약물치료 해놔야 하는데 네. 약물치료는 일부입니다. 네, 일부. 그래서 행동치료를 안 될 경우에는 약물치료 해야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치료를 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뭐 정신과라든가 이런 가면 혹시 기록이 남지 않을까. 이게 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신과학계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사실은 그게 뭐 보험이나 이런 데 별로 문제가 없을 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F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게 남을 것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틱이 문제가 있고 치료가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놀림받고 그러면 상처가 많으면 그게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약물까지 안 가는 선에서는 거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놀이치료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치료는 괜찮다고 저도 그 보험 관계자분한테 네,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보험도 아이들 보험 듣는데 그 기록이 있으면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7살 아들의 틱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우리 호희희힉님. 아까 이제 약간의 코멘트를 주셨어요. 네. 저 책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네, 드려야죠. 아빠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네, 우리 드려야죠. EBS와 공동 기획으로 마련한 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삼형제마님, 좀 늦게라도 PD님 말 듣고 늦게라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닷담맨님께서 네. 위에 즐겁거나 기분이 좋으면 자기 머리를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예, 예. 아프잖아 하지마라고 하면 더 자기 머리를 때린대요. 예, 그거는 이제 틱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전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은 이제 기분 좋고 그러면 전정기관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갖다가 때리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아이들도 있고 음악을 틀어주면 또 머리를 막 흔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전정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잘하면 너무 이제 머리를 부닥치고 그러면은 어때요? 일단은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잖아요. 다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네. 리듬 있는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 거야. 믿음 있는 음악을 틀어주면 어때요? 막 아이가 몸을 움직이면서 뭐 상처도 받지 않을 정도의 머리도 흔들게 되고 그러니까 전진기관이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정이 돼서 머리 때리는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부딪히고 하는 아이들은 신나는 음악을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나 네네네. 이런 것을 틀어주면 상당히 네. 효과가 있어요. 네. 세비님도 우리 집 꼬맹이도 가끔 그러는데 그건 장난이겠죠. 리듬 있는 음악, 그렇죠. 이게 그걸 통해서 네. 신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충격을 황재원님께서 네.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는데 그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틱 증상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 한다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이제 몇 살이냐에 따른데 한 뭐 대개는 이제 틱 있는 아이들이 좀 나이가 초등학교 정도는 되니까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안 하려고 노력을 해봐. 평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틱을 할 때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받고 네.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스피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큰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다 알아요. 자기가 말이 네. 빠른지 뭐 자기가 입을 조그맣게 해서 뭐 못 알아듣겠는지 되게 맞아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틱 증상, 특히 눈 깜빡이거나 이게 코 킁킁거리는 친구들은 평소에 이제 무의식으로 나오니까 잘 그렇죠, 모르거든요. 네. 근데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 저 눈을 깜빡거리네요. 이제 예.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의식을 하는 거죠. 아까 예.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꾸준히 그냥 그래 그냥 뭐 네가 노력을 하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줘서 한 2개월 만에 억제가 되죠 저절로 싹 나왔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아주 진짜 그 대방 엄마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네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아는 게 필요하지만 네네. 그때 지적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찍는 것도. 그러니까 네. 뭐 굳이 저한테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좀 틱 증상이 있다 싶으면 집에 핸드폰 요즘 뭐 그렇죠. 동영상 많이 찍으니까 네. 아이가 노는 모습을 찍는 또는 뭔가 누군가 앞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슬쩍 찍으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뭐 자기 찍힌 모습 보는 네.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생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죠.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어떻든 간에 음성틱도 많고요. 또 이렇게 뭐 그것을 호소할 정도라 그러면 자기가 억제가 안 되고 호소할 정도라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중고등학생들도 엄마가 바로바로 지적해 주기보다는 네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조. 예? 반대하는 체조를 엄마랑 같이 연습을 자꾸 좀 시켜요.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상처 좀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약물 치료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약물 치료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네. 되게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요새는 부작용 없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간혹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 아이가 좀 심하게 드러나는 눈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손 이렇게 행동틱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렇죠. 초등학교. 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가 당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엄마로서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방법도 좀 예 어떻든 간에 네.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 그걸 알고 아이가 놀린다고 그러면 결국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예 그리고 아이들이 물론 이제 어른들이야 사실 그런 지적을 하면 선생님들이야 그걸 관심을 안 갖게 하지만 네. 아이들이야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네.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아이가 그거를 별 개의치 않는다고 그러면 또 아이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별 개의치 않는 아이들은 굳이 약물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왈든3님께서 약물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 혹시 없나요? 네. 부작용 있고요. 일단은 6개월 정도에서 뭐 보통 한 2년 전에 다 끊습니다. 6개월까지는 되게 먹고요. 네네. 2년 정도까지는 이제 되게 다 끊는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2년 먹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이 그
주체 외로 증상이라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졸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식욕이 갑자기 막 네.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네네.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물을 바꿔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바로 제용량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용량, 한 4분의 1 용량서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부작용이 나온지 아닌지 확인하고서 먹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작용 걱정은 우리 이 채팅방 내에서 다 물으시고 답하시고 하세요. 네, 닷담뱀님께서 고친다는 네. 표현 좀 그렇지만 아이틱보다 성인틱이 더 어렵나요? 예,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성인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한 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성인 네. 경우는 고치기가 어렵죠. 다만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행동요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 근데 어른들은 행동요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기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습관 반전기법 같은 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요법 하기는 좋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 INT님 뭐 숲에 자주 데려가세요 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네네.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상당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죠. 네. 우리 페이스북으로 저희 생중계 되는 거 그래. 아세요? 점점 뭐 이 그 태블릿도 나오고 저희가 그래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신 네,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그쵸? 질문으로 네. 7살 아이가 3일 전부터 틱이 왔대요. 아무래도 신학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학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으로 유발을 한 거니까 일단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이가 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갖지 말아주세요. 네, 관심 말아주시고요. 네네.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얘기해서 네가 한번 억제하려고 하거나 아까 같은 체조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시고요. 네. 대개는 며칠 만에 좋아집니다. 2주 안에 되게 좋아지고요. 네네. 뭐 2개월 이상 계속되면 상담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정도. 네. 네. 그러니까 틱이라는 틱 증상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다가 또 괜찮아요. 약간 네.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가듯이 갑자기 어느 날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복적인 게 2개월 이상 되면은 좀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아까 보니까 약물 부작용으로 뇌 뭐 네. 그러니까 배트맨 70 오늘 뭐 네. 질문 잘 해주시는데 네, 네. 약물의 부작용으로 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뭐 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능상에 이게 도파민의 약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도파민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의존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근데 이 약제는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의존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그 이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달콤콤 하트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랑 또 틱이랑은 또 뭐가 다를까요? 아, 습관적인 이제 반복되는 행동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렇게 긴장하면 오는 그런 거죠. 네네. 긴장하면서 아이들이 그 이제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틱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제 이 긴장을 하면서 오는 것들은 이제 긴장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틱은 긴장을 안 했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틱이 있을 때 긴장을 풀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이 틱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강박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들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긴장하는 그 습관이랄까 어떤 행동들이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기질적인 게 있죠. 그래서 혹시 네. 틱도 유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또 네네. 틱은 또 남자 아이들한테도 꽤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이
그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100%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무슨 다른 질병처럼 유전도가 심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결국은 도파민을 관리하는 이 유전 인자가 있는데 네. 그 유전 인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그런 유전 인자는 유전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하지만 거의 뭐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전 영향이. 그렇구나. 이렇게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아까 경험했던 모든 틱이 다 남자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 많죠. 저기 또 질문 한 분 네. 계셨는데요. INT님께서 네. 무대 서면 부들부들거릴 때 오는 네, 것도. 그거는 이제 긴장이죠. 노르에피네프린의 네, 네. 이제 네.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긴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뭐 이렇게 크게 복식호흡을 좀 한다든지 네, 다른 생각을 좀 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기억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미리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틱은 아닙니다. 네, 무대에 섰을 때 이게 긴장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트라우마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뭐 엄청나게 그렇죠? 네. 많은 이제 긴장되는 상황들이 사실 제가 지금에서 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수님하고 처음 했던 그 첫 방송 때 되게 네. 떨렸었어요. 별로 안 나타나 근데 이제 그럴 경우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뭐 소리를 크게 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긴장을 완화하는데 뇌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을 됐어요. 많이 하는 것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눈급 깜빡이는 거에 대해 무관심은 든 넘어가야 되는가요? 그렇죠. 네, 넘어가는 네. 게 좋습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혹시 결막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눈이 빨간 건지 그러니까 사실 안과 질환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안과 질환이 없는데 눈을 깜빡이는 거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정도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크는 이제 정말 딸처럼 키우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눈을 이렇게 정말 전형적인 틱 증상처럼 해서 이제 다 걱정을 했어요. 검사 받아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눈으로 올라와서 그랬던 맞아요. 거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를 하고 나니까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예, 네, 맞아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은맘님께서 네. 틱이 도파민 관련 있나요? 그렇다면 네. 예방 차원에서 평상시 도파민을 올려주는 이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파민이 많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넘쳐서. 도파민이 네. 과잉 분비에 대해서 문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방 차원의 도움을 주는 거는 도파민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을 많이 보여준다든지요. 네. 걷는다든지요. 이렇게 리듬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음식도 뭐 대표적인 거는 타이로신이 많은 음식 있잖아요. 타이로신이요. 네, 우유라든지 네. 뭐 바나나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 먹어도 되고요. 또 잠을 충분히 자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 음식들 예를 들어서 색깔 있는 음식 있잖아요. 네, 그 안토시아닌이 있는 검은색 과일 같은 것들 또 예. 뭐 보라색이기도 하죠. 그런 과일이나 혹은 빨간색 과일 이건 카로틴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네네.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틱은 그렇다고 한다면 배트맨님께서 완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맞나요? 네. 저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네. 100% 다 대개는 90% 다 없어지고요. 네네. 저가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서 대개 6개월에서 2년 정도 치료하지 그 이후에 치료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치료가 비교적 되고요. 물론 뚜렷주근이라고 해서 만성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 기간이 좀 오래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INT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틱이 있다면 틱을 고치는 병원까지 안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여행 가고 좋죠. 간단한 운동하고 네. 숲에 가기 이게 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완요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결국은 긴장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많기 때문에 네네. 이완을 하면은 틱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완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재밌게 자유롭게 놈대든지 아니면 음악을 뭐 듣는다든지 또 율동을 한다든지 뭐 숲에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 다 좋고요. 심호흡도 좋고요. 또 재미있는 거에 뭐 영화나 이런 데 몰입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가끔씩 좀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틀어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아침에 짜증내다가도 좀 심신이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죠. 아. 릴렉스 시키는 거니까요. 네네. 담비맘님께서 재발 빈도수는 어떤가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오기 때문에 사실 재발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개 또 스트레스 그 상황이 오면 재발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잘 네, 조절을 해주는 건 미리미리 네.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리 틱을 뭐 완치에 가깝게 하더라도 정말 또 너무너무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커서도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저절로 서서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의 습관과 함께 유우맘님께서 저도요 동요로 시작해요. 네,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있으면 틱이 많이 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낯익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반 교육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워밍업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어떤 뭐 학습이든 뭐 하든 교육을 하기 전에 워밍업 타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음악을 동요를 틀어놓고 율동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줄다리기나 씨름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네. 이런 식이 이제 워밍업 타임은 이 틱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인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아침에 데려다 주면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애들, 저학년 애들이 막 룰루랄라 그 음악 리듬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낯선 환경이 아니라 여기 친구들이 있는 아주 친숙한 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수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배트맨 71님께서 네. 약물 치료와 놀이 치료를 병행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떻든 관계에서 오는 요인이라고 그러면 놀이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긴장하는 상황이 사실은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긴장된 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모든 상황들이 있다. 그렇죠. 긴장이 되는 거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또 긴장이라는 게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네. 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해소해 주시면 네. 네. 또 이게 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까 달콤콤님께서 소심한 오징어와 결혼하면 소심한 꼬꼬마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네,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울보였었어요. 남들 앞에서 절대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훈련이 되고 연습을 하고 PD님 정말요? 라는 표정으로 네, 진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보면 좀 놀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저희 아빠도 운변학원을 다니실 정도로 되게 소심하시고 엄마도 굉장히 그 남들 앞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가 뭐 돌연변이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후천적인 연습이라던가 상황을 견뎌내는 것들을 맞아요.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또 페이스북 질문이 계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틱하고 발을 반복해서 발을 구르는 동작은 틱장애인가요? 아니면 자폐 증상인가요? 이 틱하고 자폐 증상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틱하고 동반되는 건 뭐가 잘 동반되냐면 ADHD. 아. 그다음에 긴장 잘하는 강박 불안장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폐 아이들이 이제 발을 굴리고 그러는 것은 네. 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틱과는 좀 별개로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오는 거죠. 네. 이제 자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이제 이 정서나 상호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손의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오는 게 이제 자폐입니다. 그래서 자폐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같이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차 같으면 자동차가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늘여놓기만 네네. 하고 반복적인 말만 하고 또 특정한 소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소리를 아주 보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증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금 틱하고는 좀 다릅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틱이라는 게 스트레스나 긴장 처리하는 능력 때문에 이다 보니 뭐 유전이나 엄마 아빠의 성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세비님, 저도 후천적 어렸을 때는 툭 건들면 울고 발표할 때 손 벌벌 떨고 목소리 떨리고 그러나 네. 지금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성격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네.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으니까 네. 모든 가능성을 맞습니다. 열어두고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황재원님께서 아이들한테 주로 틱 나오는 증상이 뭘까요? 그런데 사실은 눈 깜빡거리는 게 제일 흔하고요. 네. 코실로 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음성 틱으로는 이렇게 숨 삼키는 거. 이게 이렇게. 비교적 흔합니다. 그다음에 뭐 손을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한다던가. 아이들하고 어른과요 다른가요는 뭐 네.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떻든 어른은 만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틱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큰 운동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틱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보통은 행동틱. 눈 깜빡인 근육이 움직이는 틱이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음성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님이 그래서 어릴 때 강아지 키우면 정서에 좋다고 예, 하는데 그 뭐 면역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물론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틱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맨날 강아지 키우자고 제가 강아지 못 만져요. 자기가 관리를 하면 좋은데 저도 네, 맞아요. 알기인데 되게 부모가 또 관리를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는, 키우는 저는 강아지를 불쌍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속에 다중에 하나씩은 키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이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요. 이렇게 끝날 네. 시간이 됐네요. 우리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호빵맨님과 이 대박 엄마가 함께하는 목요일 시간, 다음 주에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막 계속 질문이 오는데요. 오늘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또 주제를 잡아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책은 호희희님께 아까 예, 드리기로 발표를 했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다음에 커피는 오늘 새로 오신 분 두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를 좀 한글로 바꿔드리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INT님, 그다음에 배트맨 7일 71년생의 배트맨님 두 분께 커피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 옐로우 캡 가장 비싸고 가장 효율적인 선물 옐로우 캡에서 드리는 10만원 상당의 클리닝 서비스. 자, 요 선물은요 오늘 그 튀기관에서 이제 본인의 경험과 함께 예, 올려주신 네, 우리 좋은. 닷닷맨님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 육아학교는 항상 엄마 아빠를 응원을 응원하죠. 하고 네, 네 여러분의 육아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핀 애플리케이션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호빵맨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